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쿨쭈 쭈 아저씨입니다. 내일은 즐거운 금요일. 예, 오늘 지금 11시 밤 11시 1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예, 오늘 제가 금요일인데 이렇게 로봇가 배달이 와가지고 요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제품 무엇이냐? 이거 보시면 웨이장, 예, 웨이장 중국 제품인 것 같습니다. 왕자, 네, 왕자 모입니다.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MPP10 디포메이션 에라. 네. 좋은 말로 써 있고, 합금 변형인 것 같습니다. 합금 변형. 아, 뒤에 새로운 로봇이 넘어졌네요. 예, 그리고 상자 엄청 큽니다. 이렇게, 요런 크기에. 예, 사이드는 요렇고, 뒤편에는, 예,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인데,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 아니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 가격이 한 5만 6천 원 정도의 가격이고, 요걸 한번 제가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기대된다. 따다단, 이렇게 박스를 열면은, 요렇게, 엄청 큽니다. 이게 롯데리아 태권브이. 예, 롯데리아 태권브이가, 이건 다른 태권브이입니다. 롯데리아. 약간 이제, 최근 그, 뭐죠? 최근 뭐 디자인답게, 좀 이렇게 멋있게, 오밀조밀하게 디자인된 롯데리아 태권브이. 네. 롯데리아 태권브이보다 크고, 또 하나 준비한 이제 피지, 제가 사랑하는 피지 퍼스트보다도 크기가 멀뚱하게 크네. 엄청 크네요. 엄청 커. 하여튼 니네 좀 뒤로 가 있고, 하여튼 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요 웨이장. 설명서도 들어있고, 설명서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 박스는 제가 좀 치우겠습니다. 들어가. 먼저 설명서부터 보겠습니다. 설명서. 이걸 세워둬야 이렇게 되네. 세워, 조금 더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세워두고, 이제 설명서. 저번에 산그 볼트론보다는 이 설명서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변신 로봇이다 보니까, 변신할 수 있도록, 변신법을 가르쳐주는 설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우, 무광 코팅지에, 어우, 엄청나게 뭐 디테일하네요. 뭐 이렇게 있고, 뭐 트랜스포머 있고, 무기는 어떻게 접어서 요 뒤에 수납을 하고, 도끼도 하나 들어있고, 변신 방법 같은 게좀 써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건 별매의 트레일러. 이 트레일러는 별매입니다. 별매. 별매의 트레일러가 있고, 이게 변신 방법. 예, 변신 방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변신 방법을 보면서 제가 한번 변신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나와라. 트랜스포머. 아, 여기도 테이크아웃 돼 있네.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위질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스를 뜯고, 바바바, 오, 바바바. 트랜스포머 일단 세워둬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와, 멋있다. 이거 6세 이상 아가들놈 장난감인데, 크기가 그냥 엄청납니다. 엄청나. 접지력이 안 됐네. 하여튼 머리도 이렇게 구부러지고, 일단 너는 일단 조종하고. 하여튼 요 밑에 황금도끼 보십니까? 황금도끼.
손바닥만 한 요 황금도끼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 황금도끼. 그리고 잘 안 빠지겠네. 요 무슨 보석도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요 사람 탑승자. 그리고 요 총이 하나 들어있는데. 아, 총이? 네. 어우, 도색도 되어 있는데, 이거? 이 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총이. 바바바바바바. 네, 일단 요거 박스에 넣어놓고. 일단 요 사람.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자유롭게 가동이 되는 사람이 한 명 들어있습니다. 예. 눈동자도 그려져 있네요. 아, 초점이 안 맞네. 초점을 맞추려면, 예, 이렇게 눈동자, 사람이, 이렇게 다리도 90도 가동이 되는데, 약간 연질 재질이라, 하여튼, 사람, 총, 도끼가 엄청 큽니다. 오, 도끼가 엄청 크고, 여기 가슴 팍에 넣는 뭐 이렇게 보석 같습니다, 이건. 가슴에 넣는 보석. 네. 트랜스포머 이제 맞춰줘야 되고, 트랜스포머. 아, 유광 재질입니다. 유광 재질. 그리고 여기 뭐 머리는 어우 이렇게 막 이 고개 숙인 열받아 얼굴 포즈도 할 수 있네요. 열받아 얼굴 포즈. 팔도 이렇게 올라 어우 이렇게 180도 가동이 되고, 무릎도 이렇게 사람과 다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우. 아주 특이하게 굽혀지네. 허리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 완전 이게 박스에 보면 6세 이상 써있던데, 애들 장난감 같습니다. 애들 장난감. 이거, 아, 남자애들 사주면 좋아하겠는데. 네. 하여튼, 이거, 오, 팔목은? 이렇게, 팔목은 이렇게 90도, 정직하게 90도. 이렇게 해볼게요. 되고, 뒷모습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고, 바퀴도 이게, 아우, 이게 타이어가 고무재질이네. 여기 머리, 여기 가슴이 뭐 열린다고 그러던데, 이 가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가슴을 이렇게 열고, 아까 그 보석을 여기 이렇게 끼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건 이제 나중에. 일단 요렇게 발은 요정도 발은 요정도 굽혀집니다. 발은 요정도 굽혀지고, 앞으로 요렇게 굽혀지고, 여기 옆으로 요렇게도 벌어지고, 아우 아파. 발목도 요렇게 접지력을 위해서 요렇게. 오, 발, 이거 장난 아닙니다. 발목이 이렇게까지 굽혀지네. 여기 접지력은 뭐 이런 포즈도 가능하네. 이런 오, 이렇게 싸우자 자세. 팔은 뭐 옆으로 많이 벌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이런 다리 쫙 벌려 자세의 포즈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포즈. 그리고 똑바로 세워두면은, 하여튼 요 피지 퍼스트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엄청 크네. 일단 요거를 제가 자동차로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보고. 일단은 팔을 90도로 꺾어줍니다. 팔을, 트랜스포머. 팔을 90도로 꺾어준 다음에, 이걸 뭐 내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내려주고, 이걸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여기 주먹을 이렇게, 어떻게 주는 거야? 반대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고, 이걸 다시 닫습니다. 이렇게 다시 닫아주고, 그리고 발을 180도 돌려주고, 여기를 180도 돌려주고, 돌리는 거 맞나요? 돌려주고, 요거를 누르면서 이걸 이렇게, 요거를 누르면서 이걸 이렇게, 어? 이상하다? 맞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돌린 다음에 뭐를 하라고 돼 있는데? 돌리는 거 아닌가? 다시 이렇게 돌려서 이상한 거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돌리기 봤는데 이렇게 한 건가? 아, 잘 모르겠네. 여기서 이거를 뭐를 좀 앞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앞으로 하는 건 뭔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아, 이거를 이렇게 열은 다음에 이걸 돌려주고 맞나요? 이상하네. 이걸 열은 상태에서 이렇게 열고 아, 이거 반대로 이렇게 하는가? 아, 이거 반대로 이렇게 끼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반대로 한 다음에 이거 서로 끼는 겁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끼고. 이렇게. 맞나요? 맞나? 에, 이렇게 끼는 겁니다. 발로 이렇게 접어주고. 맞겠죠, 뭐. 이렇게 해주고. 여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아, 힘드네. 오, 어깨도 이렇게 빠지네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빠져. 올라가서 이건 허리에 이렇게 여기 끼는 것 같은데 이게 뼈지잖아. 빡빡합니다. 이렇게 끼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맞나?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끼고 얘를 이렇게 한 바퀴 싹 돌려주고 그 다음에 요 앞에를 열어주고 얘를 당겨서 당기면 요게 이렇게 오 여기 완전 여기 쇠가 들어있습니다. 쇠가 이렇게 들어있고 어렵다. 이거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정말 어렵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아닌데? 뭐야 그건 꽂아 이렇게 해서 에 정말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아니 바퀴가 빠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애들 6살짜리가 이걸 할수 있나? 아 못하겠습니다 진짜 못하는 거 이거 정말 이거를 돌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맞나요? 이거 좀 이상하네 이거 이게 안 들어갔는데?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주먹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아 정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완전히 들어가고 주먹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맞나요? 어느 정도 된것 같은데 아,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변신했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하나 뭐 이렇게 내려오고 두 번째 것도 내려온 다음에 이걸 잡아 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주먹을
주먹이 있어가지고 이게. 와 정말 진짜 쫄타는 거야. 아 6살짜리 애를 장난감이 이렇게 어려워요. 어? 아, 주먹을 빼고 해야 되나? 주먹, 어우 주먹을. 아 물부터 변신을 다시 변신시키기 어렵겠네. 끼고. 아 머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머리가 이렇게 여기 수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수납을 시키고. 주먹을, 주먹을 이렇게 끼워주고 앞에 거를 닫아주면 안 다치는데? 어우 또 어디 다쳐? 아 이걸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로봇 내기도 걸 이거 안 할 건데. 아우 이거 로봇 칼 떼야 되나? 형 아, 이걸 안 돌려놔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경찰로 사진 한번 찍어야 되니까. 어우 왜 안 들어가지? 어우 이거 도대체 닦아지겠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해보시면 요즘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거 더 잘 변신시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장난감 뭐 그런 거 있죠? 아, 머리 풀을 수가 없는데 머리 그냥 툭 툭 툭 이게 안 들어가지? 아, 이게 땀나네. 아. 아, 지금 이게 주먹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주먹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뭐가 잘못됐지 지금. 아, 얘는 지금 주먹이 잘 들어갔는데 이거 좀 빼고 다시 해봐야겠어. 그래서 아, 뭐가 문제냐 너 지금. 지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아 정말 아, 죄송합니다. 계속 한숨 쉬셔가지고 어우 이게 어디가 걸린 거지? 뭐? 일단 들어가시네? 아,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어. 아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 이게 밖으로 잘 닫지도 않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뭔가 이게 걸려야 되는 것 같은데 안 걸리네. 아,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에 걸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안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여기 이렇게 이걸 여기 이렇게. 아 힘들다 진짜. 여러분, 이 제가 이 자동차를 다 변신을 했습니다 지금. 와 이렇게 아 안 보이시네. 이렇게 밑바닥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뒷모습, 옆모습. 카메라를 약간 좀 이렇게 다운을 하면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모드까지.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이거 로봇을 어떻게 변신시키나. 아, 하여튼 이렇게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연질이라 이게 무릎 이게 관절을 복원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무릎을 어우 부러질까 봐 이렇게 해가지고 관절이 제대로 복원이 됩니다. 요 문을 열고 안에다 태울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아 이거 왜 플라스틱이라지 이거 고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도 여기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이제 절대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 도끼 요 대포 그리고 요 보석 요거 화끔 쇠입니다. 쇠. 네.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바바바바 바바바바 바퀴 아 거울이다 거울. 네. 바퀴도 고무로 돼 있고 밑바닥
정면. 네, 어우, 엄청 큽니다. 엄청 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트랜스포머 웨이장 MPP10 요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 56,000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엄청 튼튼합니다. 이게 가성비가 아주 뛰어난 제품인데 이거 우리 조카들 사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비라이센스 제품이라 약간 이제 조카들이 학교에 가지고 가면은 야 이게 짭이잖아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엄청 멋있습니다. 네. 빠바바. 손바닥을 가리는 트랜스포머 MPP10. 이거 제가 다시 로봇으로 변신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서 그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30분이 걸렸네. 30분 변신하는데.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엄청 잘 굴러가네. 네, 고맙습니다.